천안시 성환읍 송동리 일원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코리아 테니스파크 건립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천안에는 국제적 규모의 테니스 인프라를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한국기독교기념관 사건처럼 이 역시도 뜬구름을 잡는 사업은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일원에는 현재 코리아 테니스파크 건립 사업이 진행될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약 27만 평의 부지에 33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37면의 테니스 코트,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이곳은 제대로 완성되기만 한다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종합 스포츠 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은 곧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앞서 호텔 회원 가입 및 VIP 그룹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입장면 기독교 기념관 투자 사기 사건을 접한 천안 시민들로서는 선투자가 먼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기독교 기념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는 가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 회원 모집 정도는 저조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텔 이용권, 그러니까 예. 우리 테니스 코트 이용권을 골드 회원하고 실버 회원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 현황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공사가 진행되면 다 할 것 같아요.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은 현재 천안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인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월 중순경 허가가 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말 테니스코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스포츠 시설을 완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호텔까지 차질 없이 건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회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